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서 계신 분들은 자리가 없으신 건가요? 너무나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럼 저분들 어떻게 토론에 참여를 하시겠어요? 하여튼 자리를 좀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부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강병원 국회의원이고요. 예, 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행사 제목이? 중부간다! 그랬군요. 저는 서태지 세대 모여라 말았습니다. 예, 서태지 세대 모여라.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 평의회 중부난방입니다.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서태지 세대, 그래서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이고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123명 중에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신 의원님들 곧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잠시 영상을 한번 보고 의원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하시고 이쪽에서 한 명 가고 그런 방식으로 예상을 깨감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짧게 다들 말씀하실 겁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재정 의원님. 예, 1974년생 호랑이띠 이재정입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일 늦게 올라오면 제일 나중에 하게 될 줄 알고 앞서 한 얘기들을 생략하고 제일 멋진 말만 추려서 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이 말로 벌써 30초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함께 비슷한 세대를 살아왔다는 것은 그래도 개연성 있는 비슷한 사건들을 겪고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서태지 세대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의적이고 전반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문화의 세대인 줄 알았더니 IMF라는 너무나 힘든 우리가 극복하기는 힘들었던 그런 시대적 조류에 앞서서 절망감을 수차례 느껴야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터에서는 치열한 경쟁 아직은 꽉 막혀있는 나의 미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순돌이 아빠.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 박경 김병관입니다. 우리 앞에 어머니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낀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소위 X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제가 73년 1월생, 1호는 소띠 아니고 쥐띠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띠도 아니고 쥐띠도 아닌 모호한 그런 낀 세대 역할을 했는데요. 저희가 저 이제 주로 성인이 돼서 90년대에 정신적인 충격을 참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중국과의 수교가 있었고요. 김일성. 근데 이제 제가 71년으로 돼 있어서 항상 우리 우리 박용진 의원과 끝나지 않은 논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재수 71년생 흔쾌히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록은 함부로 이렇게 헛거리 진행을 할 수 있는 71년생이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이재정 의원하고 그 뉴질랜드 갔을 때 참 놀라웠던 게 39살의 여성이 총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정치의 시계가 좀
뭐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없다거나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다양한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고 또 가능성도 열고 또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 그 70년대생 그 민주당의 70년대생들이 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정체성이 지금 이 순간 40대를 이제 마감하기 몇 년 남겨 있는 이 순간에 그 전체 세대에서 허리 세대라는 중요한 그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이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동시에 단지 우리 세대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배 세대들의 목소리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체로서 그 길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한번 가교 역할을 해보자 그런 그 의미로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세대들이 와서 세대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또 더 다양한 형태의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박정희 의원님 나와주세요. 이리 오시죠. 네, 이재정 의원님들이 오시죠. 우리 이제 진행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시민평의회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시민평의회 방식 약간 생소하시잖아요. 우리 박정희 의원께서 친절하게 자세히 한 번만 들어도 쏙쏙 귀에 들어오게끔 설명을 하실 겁니다. 다들 설명을 좀 드리시겠지만 오늘은 토론의 주제조차도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자기소개와 발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신 뒤에 토론 주제를 정하시게 되고 그 뒤에 그 정해진 각 팀별마다 정하신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되고요. 토론이 끝나면 각 그 테이블의 발표자가 나와서 본인들이 토론한 토론 주제와 토론의 내용을 발표하시는 시간이 가십니다. 나서 종합토론을 짧게 가지고 마무리하는 식의 진행이고 평의회라는 말은요 원래 그리스에서 아고라의 전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아고라의 전체가 다 모이기 전에 평의회를 먼저 열어서 아고라의 원리의 안건을 정리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테이블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는 작업을 한다. 또 거기에 대한 각자의 부모님 소리가 어떻다는 걸 정리해 주시는 거고요. 진군한방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혼란한 것을 이끄는 말이라고 알고 계신데 원래 중국 고사에 따르면 민중의 중자거든요. 민중의 중구는 막기가 어렵다. 난방이다. 라는 뜻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제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자, 그런 회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전에 퍼시리터 신청 받으셨죠? 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박준희 위원회 제안으로 몇 건의 중구난방 행사를 함께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중의 입을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중의 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절대적 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뭐 저희 의원들의 보좌진 특수관계를 통해서 어떤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작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토론 과정에 가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토론을 주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로 다른 별로 나갈
가신다 싶으면 조금씩 조정해 주시고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실리데이터 한 분씩 각 테이블에 앉아 계실 거고요. 퍼실리데이터의 그런 진행, 그런 방향의 진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0분의 시간 동안, 20분입니다. 20분의 시간 동안 각 조마다 이 퍼실리테이터 주제 하에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하고요. 저는 발기 담당을 되겠습니다. 스태프들께서는 20분.